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한 1년 전쯤인가요? 팀원들의 가방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. 그 틈을 타서 제가 팀원들 가방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 근데 오늘 반차 쓰는 팀원도 있고 지금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. 일단 이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자 우선 저희 상집자의 가방입니다. 어디가 다닌고? 아 매종 니네들 가방을 메고 다니네요. 어 뭐가 많아. 생각보다 많아. 어,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들고 다니고 물티슈 그리고 선스틱 이런 것도 들고 다니네요. 아 우리 상수자님이 이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갖고 다니네. 입덧 캔디. 이건 뭘까? 이 오빠 연필 들고 다녀. 연필 깎아 쓰나 봐. 민트도 들고 다니네요. 그리고 돈과 카드, 립밤, 그리고 이거 이름 진짜 귀여워. 센스 있게 뿅. 이거 입에다가 뿌리는 거 맞겠죠? 바른 생각 로디안 괜찮네요. 아 뭐 더 없나? 츄르 안경 닦기. 어 저희 상집자님께서 집사님이시거든요. 츄르도 들고 다녀. 어떡해. 너무 귀엽잖아. 그리고 아 저희 멤버들 명함을 들고 다녀요. 키도 반영된 거라서 봐봐요. 매니저님과 궁집자님 키 차이. 근데 왜 내 건 없냐? 아무튼 저희 상집자님은 끝까지도 양의를 생각하는 집사님의 가방이었네요. 아 별거 없네. 자 이렇게 상집자님 거 끝. 다음은 우리 빈집방 가방도 먹어 이러니까 어? 힘이 세지지. 뭐가 많네요.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. 역시 F. 우리 빈집자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. 나는 ESTJ랑 잘 안 맞는 것 같아. 저요. 이건 또 뭐야? 이거는 뭔? 얘는 무슨 메이크업 아티스트네. 뭐야 이거? 안티 헤어 러스 쿨링 케어. 어, 얘 머리숱 많은데 이걸 왜 뿌리고 다니지? 시원해. 그리고 스타일링 스프레이, 컬크림, 헤어 에센스까지 들고 다니네요. 톤업 선크림까지. 어? 이건 또 뭐야? 블리스텍스. 여기 걸 립밤 되게 좋은데. 이런 걸 넣고 다니니까 무겁지. 뭐 이런 걸 해? 이거 하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야, 두 손으로 해도 안 된다. 에어팟, 펜, 기름종이, 데일밴드. 이 새끼 뭐야? 이런 거 챙겨 다니는 남자야? 뭘까요? 급해 봐봐. 혹시 장이야? 손수건 챙겨 다니는 남자야? 막 아니, 여자친구 없어요. 이렇게 앉을 때 이거 막 꺼내줘서 막 앉으라고 아니, 막 이러는 거야? 그리고 피부 면역 유산균. 얜 진짜 뭘 잘 챙겨 먹어. 카드 지갑. 이게 다네요. 뭐 이런 걸 해? 뭔가 아직까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았다. 추르랑 여기 미용가. 어? 아 뭐 안 나왔어. 아니 오빠 가방이 없더라고. 우리 매니저님 가방 줘봐요. 가방 메고 갔다. 아 그러니까 알았나 봐. 아 줘. 에이 뭐 없겠지. 뭐 없겠. 자 우리 매니저님의 가방이에요 여러분. 아니 뭐 없는데? 어 이거 저번에도 들어있었던 어 저 올라프. 뭐지? 아 그거는. 여러분 이거 봐. 나. 머리가 가벼워지고 있어서 여러분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. 이것도 이제 머리. 아 머리에 진심. 어? 그게 거 있네? 어? 아 오빠도 이거 모아서 다니는. 어 오빠 나 있어. 상집자님은 나 안 들고 다니더라. 여기 나 있어요 여러분 나 있어. 뭐야 그만 밑장빼기냐? 아니 재밌는 게 아직 안 나왔어. 아 얘 봐라. 이거 주작이지? 그 안에 10만원 없어진 거 아니야? 없었어. 이제 나는 반차 쓰신 멤버들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아 재미없었어. 요번은 망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잡았거든요. 반차 썼으니 이제 곧 올 거거든. 궁집자님과 쭌디스터의 가방이 뭔가 요상하게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왜 안 오지? 어, 오늘은 양말 안 뚫려있나? 구멍? 누구인가? 왔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가방 검사의 날이 왔어요. 내가 기대들만
기다렸어. 누구부터 갈래? 매를 누구부터 맞을까? 자, 우리 궁집자님의 가방. 오늘 좀 무거운, 묵직한데? 뭔가 든 게 많은 것 같은데? 자, 일단 우리 선물로 받은 모자, 이거 약간 깐지용인가? 아, 오빠! 작년 때 기억나? 택도 안 버리는구나. 뽀짝하게 요런 와펜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요런 데서 재밌는 게 나왔거든 작년에. 시그널 베리. 두말론에 블랙베리 앤 베리라는 향수가 있거든? 그거랑 비슷해? 그거랑 향이 똑같은데 다이소에서 2,000원. 다이소 2,000원템이래요 여러분. 강추템. 그때도 내가 되게 에어팟, 지갑. 오늘은 없네. 오늘 없다니 진짜 없어. 딱 빼놨어. 쭌디터의 가방이에요, 여러분. 잠깐, 이거 뭐야? 아, 나쁜 생각한 나 잘못. 기대했어, 사실. 여러분, 지방 조탕. 이거 다이어트야. 이거 뭐야? 뭐 종류가 이렇게 많아? 다 달라? 일단 지금 왼손에 든 게 좀 더 촉촉. 촉촉이 커버. 다들 눈 보호해야 되니까 저만의. 이 친구. 저 이거 먹으면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다고. 또 뭔가 많아. 이건 뭐야? 아, 그게 그 아로마. 아. 이런 데다 바르면 사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. 아. 바르면은 좀 릴렉스 되고. 이거 되게 좋다. 아, 우리 남자들은 델밴드 왜 다 갖고 다녀? 홍콩 밴드라고 제가 잠자리 잘 때. 혹시모를 외박을 위한. 여기다가 붙이면은. 이거 위에다가? 네, 그렇게 붙이면은 코를 좀 내가 세게서 확장을 시켜. 이런 게 돼? 이건 뭐야? 귀엽다. 아, 키링. 이건 좀 산다. 아, 얘가 그것까지 샀더라고요. 울몬봉까지 샀더라고요. 사랑해요 뉴진스. 사랑해요 뉴진스. 삼촌 팬이야 넌 이제. 오빠 아니야. 아, 오늘은 아쉽네. 재밌는 게 없었어. 망했어. 그럼 영상 쓸 수 있나? 이렇게 해서 저희 시즌2죠. 팀원들의 가방 체크 끝내봤는데요. 아쉽게도 오늘은 다른 사나이가 없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또 1년 후쯤 이 가방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